옷 만들기 정석의 립밤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쉬워요. 아주 쉬워요. 왜? 티셔츠니까. 자, 왜? 티셔츠 립밤 오래간만에 티셔츠를 하네요. 자, 어떤 분들이 티셔츠를 미싱으로 박으면 뜯어지는데 어떻게 잘 박을 건지 많이들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호피 원단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예쁜 이런 티셔츠를 하나 가볍게 만들어 입을 수 있어요. 진짜 시간 너무 짧게 걸려요. 초보자분들이라면 꼭 만들어 봐야 되는 티셔츠, 모폴라 티셔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원단은 호피 원단인데 다이마루 원단이라고 하죠. 티셔츠를 만들기 위해서 몽테인트 굉장히 스판기가 좋아요. 탄력도 좋고 원상복귀 되는 것도 좋아요. 굉장히 터치감도 좋고 굉장히 원단은 부드러워요. 그 다음에 신축성이 너무 좋아서 딱 입으면 몸에 잘 맞으면서도 굉장히 편안한 원단이에요. 그 다음에 밑단이나 이런 부분도 그냥 커팅해놔도 올이 안 풀리는 다이마루 재질로 되어 있어서 그냥 커팅만 놔도 오버라크 안 치셔도 돼요. 그냥만 놔둬도 박어만 놓으셔도 올이 안 풀리기 때문에 다이마루 초보분들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자, 그러면 디자인 잠깐 살펴볼게요. 목은 그냥 차이나 칼라, 밴드, 롤 칼라로 제가 만들었어요. 한 4cm 정도로 롤 칼라에다 어깨는 살짝 자기 어깨 맞는데 조금 작게 뜰 거예요. 그래야지 박으면서 늘어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살짝 조금 작게 뜨면서 핏은 일자 핏에서 살짝 허리를 넣었어요. 허리를 살짝만 넣고 신축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5, 6, 6, 7, 7도 쫙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기장은 힙에 딱 걸치는 기장 정도를 했고 목도 그냥 쫙쫙 늘어나서 지퍼나 이런 거 없이도 그냥 쭉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에? 입으면 미싱으로 박아도 뜯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거 티셔츠를 만들려고 할 때는 뭐 그런 뭐 무슨 다른 기계가 있다고 하던데 맞아요. 니오노바라는 바늘이 두 개의 노바로크가 있어요. 하나는 미싱 역할을 하고 하나는 오바로크 역할을 해서 옆선이나 이런 거 쫙 박으면 같이 당겨도 안 뜯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 티셔츠 하나 만들려고 그런 걸 다 장만할 수는 없잖아요. 밑단에 삼봉을 쳐야 돼요. 자,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그런 게 없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닛바가 그런 거 없이도 미싱 하나로만도 충분히 예쁘게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심플한 티셔츠였고 자, 그 다음에 패턴을 한번 볼 건데 패턴은 와우 쉬워요. 앞판 뒷판이 똑같아. 목만 파면 티셔츠예요. 에? 어떻게 뜨는 거냐고요? 잘 이해가 안 간다고요? 볼까요? 그럼 패턴 뜨는 거? 자, 그럼 지금부터 목 밴드 티셔츠를 떠볼게요. 자, 먼저 기장을 놓을 건데 기장은 한 24인치 정도 허리에서 힙을 딱 걸치는 기장으로 한번 놔볼게요. 자, 기장을 딱 놓고 카피를 딱 해주셨어요. 원형을 놓고 딱 카피를 해주신 다음에 자, 품을 나가는데 나가는 게 없어요. 자, 티셔츠 얘는 신축성이 너무 좋아요. 신축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가는 게 없고 반대로 들어올 거예요. 반인치를 1.2cm 정도를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끝부분 만나는 데에서도 또 반인치를 올려줄 거예요. 진동도 이 진동이 너무 내려오면 팔 뜰 때 계속 걸려요. 그래서 진동도 반인치 1.2cm 정도를 올려줄 거예요. 자, 들어오고 올라가고 그래서 요점이 될 거예요. 자, 어깨는 자기 어깨보다 살짝 안으로 들어가줘도 돼요. 자, 자기 어깨보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얘도 반인치 1.2cm 정도를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선을 맞춰주신 다음에 자, 그럼 품도 1cm 정도 품도 1cm 정도가 들어와서 요 점과 요 점을 연결을 이렇게 시켜주시는 거예요. 뒷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라인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도 돼요. 나는 허리가 없어. 일직선이 나는 일직선 허리야. 라고 하신 분들 지금처럼 하셔도 돼요. 자, 근데 나는 허리가 살짝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요 패턴처럼 제가 1.2cm 반인치 정도를 안으로 살짝 넣었어요. 그리고 곡을 살짝 이렇게 곡을 넣었어요. 살짝 넣었어요. 아주 살짝 넣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힙 있는 부분에 18cm 정도 내려 7인치 정도 내려서 7인치 18cm 내려서 여기 부분을 힙인데 힙 부분을 보통 내 자기 힙이 이 5 사이즈는 반이 46cm가 요
10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10 둘레에다가 46cm, 9인치 정도를 딱 놓고 10에서 반인치, 얘도 1.2cm를 빼줬어요. 자기 10 둘레를 딱 놓고 거기서 한쪽에서 1.2cm를 빼서 곡을 이렇게 굴려줬어요. 자, 근데 나는 타이트한 게 싫어.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가셔도 돼요. 근데 크게 뜰 필요는 없으세요. 이 스판 자체가 너무 넉넉하기 때문에 크게 뜨실 필요는 없고 약간 줄이거나 아니면 자기 사이즈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 목 부분도 다시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목 부분 그려주시면 뒷판이 끝났어요. 자, 앞판은 더 쉬우니까 앞판 가볼게요. 중심에 딱 맞춰주시고 끝부분도 딱 맞추세요. 끝부분도 딱 맞춰주시고 중심에도 맞춰주시고 뒷부분을 카피를 딱 하세요. 비치는 데들을 똑같이 카피를 하세요. 자, 어깨도 똑같이 카피를 하세요. 어깨도 내리고 이럴 필요 없어요. 똑같이 카피를 해주시고 앞판을 가지고 오셔서 목 부분만 이렇게 카피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 부분만. 나머지 부분들은 다 똑같이 카피를 하세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똑같이 뒷판이나 앞판이나 다 똑같이 카피를 해주시면 패턴은 끝나요. 앞판, 뒷판이 똑같이 놓고 목 부분만 틀리는 거예요. 티셔츠는. 이렇게 달마로 늘어나는 원단은 그렇게 뜨셔도 돼요. 이게 훨씬 더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앞판, 뒷판, 목만 파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포맨을 한번 떠볼게요. 자, 위에서부터 18인치 정도, 한 20cm 정도, 20cm 정도 내린 다음에 평행하게끔 이렇게 하나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소매통을 정해요. 자, 소매통을 정하는데 자기 소매 둘레를 딱 재요. 날 쟀더니 한 10반, 인치로 10반, 센치로 한 27, 28 나온다. 그러면 자기 재인 사이즈를 그대로 놓는 거예요. 내가 팔로 이렇게 재보세요. 줄자로 재보신 다음에 자, 나는 쟀더니 한 27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7 나왔다 그러면은 27을 딱 놓아주시고 여기서부터 앞진동이랑 뒷진동이랑 같아요. 티셔츠는 딱 같기 때문에 얘랑 딱 놓으셔서 이렇게 8인치가 딱 나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인치에서 4분의 1을 뺀 743. 자, 그럼 센치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8인치 제가 쟀던 20cm였어요. 20cm에서 1cm를 뺀 19cm를 딱 맞춰주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뒤에 여기가 진동을 쟀더니 20cm가 나왔어요. 거기서 1cm를 뺀 19cm랑 만나는 데랑 체크. 자, 그 다음에 평행하게끔 긋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cm.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cm 나가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앞 앞에 진동 둘레를 놓으시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cm를 놓고 7cm랑 연결 자 암홀자로 여기 크로스 되는 데와 여기랑 이렇게 연결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연결 자 그렇게 하면서 한번 재볼게요 요근치 여기랑 여기 체크 여기랑 여기 체크 딱 맞으면 돼요 딱 맞으면 딱 잘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품의 길이를 딱 내가 길이를 딱 쟀더니 22cm 한 55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22인치 55cm를 딱 놓고 자, 소매통을 딱 있는데 소매통을 보통 지금 요 소매통 좀 맞는 스타일로 해서 제가 18에서 19cm 정도 여기 손목 둘레에서 조금만 큰 게 나아요. 주먹이 들어가야 되니까 18cm 정도 놔볼게요. 그러면은 9cm를 딱 놓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직선을 그려주세요. 와우! 소매까지 끝났어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펼쳐서 다시 여기도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앞에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cm 정도를 딱 체크를 해서 낫지를 놓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cm.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하게끔 이렇게 놓고 다시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도 표시 그 다음에 얘랑 연결 여기 표시 앞판이에요 이쪽이 앞
앞판, 이쪽이 뒷판, 이쪽이 뒤, 앞판, 뒷판 놓으시고, 여기 부분만 살짝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에 부분 이렇게 체크를 딱 했더니 여기랑 딱 만났어요. 자, 여기도 어깨 부분 표시. 자, 이렇게 놓으면, 자, 앞판, 뒷판, 소매까지 딱 됐죠? 자, 뭐가 남았죠? 카라 뜨는 거, 카라 뜨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롤 칼라는, 자, 이렇게 뜨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딱 그려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목. 뒷목에서 1cm를 빼주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목을 딱 체크를 해주세요. 센치로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쟀더니 8cm. 여기가 8cm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7cm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7cm 체크. 앞에 부분. 앞에 부분도 딱 이렇게 해서 놨더니 12cm. 그러면 여기는 11cm로 놔주세요. 11cm로 놔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11cm가 되는 거예요. 자, 1cm를 빼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놓으시고, 자, 밴드 넓이를 4cm 정도 놔볼까요? 4cm. 밴드 넓이를 제가 4cm를 놔볼게요. 자, 밴드 넓이를 4cm 놓고, 여기가 골시 앞이에요. 여기가 뒤고, 자, 그 다음 여기도 골시가 될 거예요. 여기 윗부분도 골시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패턴을 다 끝났습니다. 패턴까지 딱 준비를 되시고 원단까지 다이마루 원단 준비가 됐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미싱을 할 건데, 와우, 미싱은 겁나게 쉬워요. 아주 쉬워요. 자, 그런데 포인트가 있어요. 어깨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자, 입다가 드드드득 뜯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땡기면서 박는 팁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무조건 땡기면은 어깨 같은 데를 땡겨서 박으면 원상태로 오지를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밴드, 이 고무줄, 잘 안 보이시죠? 여기 고무줄, 투명 고무줄이죠? 투명 고무줄로 어깨를 같이 딱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딱 박은 다음에 원상태가 와요. 몸판 같은 경우는 쫙 땡기면서 박아도 돼요. 원단 자체가 신축성이 좋아서 다시 복구되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땡기면서 박으면 뜯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땡겨도 뜯어지지 않죠? 뜯어지지가 않고 밑단도 딱 땡기면서 박으시면 돼요. 목인 밴드를 같이 제가 박았어요. 만약에 밴드 없이 그냥 땡겨서만 박으면 목이 늘어져요. 밴드를 같이 달았어요. 그랬더니 다시 오죠. 자, 만드는 영상 잠깐 볼게요. 자, 요 척은 한 9치 정도, 8치에서 9치 정도가 들어가니까 한마면은 넉넉하게 나올 거예요. 요로 여기 부분 앞에 부분 골시로 요만큼 접어주시고 뒷판 부분 골시로 해가지고 소매랑 같이 놓고 시접은 밑단은 꺾어서 박을 거기 때문에 4분의 3, 2cm 정도만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반인치로 전체적으로 반인치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싱을 이 다이마루 원단들, 이렇게 다이마루들 늘어나는 원단들 있죠? 이렇게 늘어나는 다이마루 원단들은 이렇게 그냥 박으면, 자, 한번 박아볼게요. 그냥 쭉. 자, 제가 쭉 박았어요. 그리고 입으려고 소리 들리시나요? 입는 순간 뜯어져 버려요. 보이시죠? 입는 순간에 다 뜯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다이마루 원단을 박을 때는 니오노바라는 미싱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 우리에게는 니오노바가 지금 없어요. 자, 미싱으로만 이 티셔츠를 만들어 볼게요.
자, 앞판, 뒤판 어깨를 딱 놓아주시고, 자, 끝과 끝을 딱 맞춰주시고, 우리가 반인치 시접을 줬으니까 반인치에다가 딱 맞춰줄게요. 딱 맞춰주시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밴드예요. 자, 다이마루 원단, 늘어나는 원단들에 이렇게 같이 박아주면은, 보이시죠? 이렇게 같이 박아주시면은, 늘어나는 곳이, 자, 보여드릴게요. 어깨 부분을 지금 쭉 제가 시접에 박을 거예요. 그러면, 박는 쪽에다 같이 요거를, 티셔츠를 반인치에다 딱 같이 물려주시고, 박아주시고, 대박음 해주시고, 가는 쪽에다가 딱 놓는데, 그냥 박으면은, 아까처럼 당기면 뜯어져요. 얘를 두 개를 딱 잡아주시고, 딱 시접에 딱 맞췄죠? 그 다음에 당겨주세요. 같이 얘를 쭉 이렇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비닐, 요, 밴드, 비닐 밴드랑 같이 이렇게 박힐 수 있도록 같이 딱 놔주신 다음에 쭉 이렇게 당겨주세요. 딱 이렇게 박으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밴드가 박혔는데 그냥 박으면 늘어나 버려요. 근데 얘는 다시 원상태로 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다시 요 밴드 때문에 원래는 이 밴드가 없이 박아버리면은 내가 원하는 사이즈보다 이게 늘어나 있어요. 박으면서, 당기면서 박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밴드를 넣었기 때문에 이 밴드랑 같이 박았기 때문에 당겨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시 원상태 되는 거예요. 어깨를 박으셨으면은 얘를 이렇게 펼치세요. 자, 펼치신 다음에 소매를 같이 딱 맞추셔서 놓아주시고, 당기시고, 같이, 그러니까 처음 당기면서 놓는 게 아니라 같이 자연스럽게 놓아주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지금 당기지 말고 놓고, 그리고 같이 당겨주세요. 소매를 다는 게 이렇게 말고 몸판 다 옆선까지 박아놓고 소매를 다시 박으셔도 돼요. 몸판까지 다 됐어요. 이제 카라를 달아볼 건데, 자, 다시 아까 밴드 있죠? 밴드를 목이랑 같이 박아줄 거예요. 자, 옆선이나 이런 데는 좀 늘어나도 상관없는데, 어깨라든지 목은 늘어나면은 원상태 되기 힘드는 바이어스 부분이기 때문에, 카라는 딱 이렇게 박았으면은, 이렇게 넘겨서, 자, 이렇게 두 개를, 두 겹을 딱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맞춰주시면, 여기 낯진 어떤 데랑 얘랑도 딱 맞춰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두 개를 맞춰주신 다음에 달아볼게요. 이렇게 시접, 이렇게 있었던 데를 딱 갈른 다음에 여기랑 얘랑 딱 박아주실 거예요. 자, 박아주시는데, 아까 우리, 밴드 어깨 할 때 썼던 밴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박으신 다음에 반인치에다 놓으시고, 요 밴드도 올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박을 때다가 딱 밴드도 같이 물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딱 두 개를 잡고 몸판이랑 딱 박을 건데, 얘 밴드를 딱 놓아주시고 있는 힘껏 당기면서 쭉 박아줄게요. 이렇게 당기면서 이제 요거 밴드 요거 자 이렇게 밴드를 하면은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세게 당겨도 머리가 들어가고도 뜯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그러나 밴드 때문에 원상복구가 이렇게 쉽게 되는 거죠. 소매 4분의 3 정도 꺾어서 이렇게 딱 다려 주실게요. 자, 밑단도 4분의 3 꺾어 가지고 이렇게 밑단 4분의 3으로 딱 노루발을 맞춰주시고요. 자, 4분의 3으로 조기를 딱 맞춰주시고, 자, 이렇게 놓고 박을게요. 자, 밑단도 마찬가지로 박을 때 살짝 당겨주시면서 딱 두 개를 맞춰주시고, 이렇게 뒤도 잡아주세요. 뒤쪽도 이렇게 잡아주시고, 양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서 박아주세요.
살짝 당겨주시면서 뒤쪽도 이렇게 평탄하게끔 놓이게 꼬이지 않도록 뒷부분도 쭉 박아주세요. 살짝 당기면서 하셔야지 뜯어지지가 않아요. 다이마루 미싱하는 방법과 그런 것만 잘 익혀 주시면 여러분들도 훌륭하고 예쁜 티셔츠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더 예쁜 옷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안녕!